해보죠. 성석, 실력 정석, 15-5. 이게, 잠깐만. 철은 어떻게 풀려고 그랬는데? 2분의 K가 응. 0보다 작고 또는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왜? 반대 아니야? 아니, 아, 그렇군요. F가, 3과 그치, 사이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그러니까 F 안에 들어가는 놈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지만 F 값이 양수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죠? 그럼 X-K가 0부터 6까지, 맞나요? X는 K부터 K 플러스 6까지 맞나요? 네가 마사고 네가 L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K는 마사고 L은 그럼 2네요. 그죠? 아, 그러네요. 이거 쉬운데? 진짜 에바다. 그치? 그러네요. 될까요? 또 아버님. 15-4? 네. 아 응? 지난번에 보니까 박지를 그리고 파일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너이 부분만큼 박지만 보내줄 아, 내가 채점을 해줄 수는 있지. 박지랑 같이 보면 안 돼요? 답을 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 수, 그러니까 채점을 해주고 그다음 풀어줄 수는 있어. 요즘 거의 다 죽는 어, 해야지. 어, 하면 되지. 내일 시간이 있거든요. 아, 내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다 안,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주도 있고 하면 되니까. 보내. 해줄게, 그러면. 헤이. 이게, 요 표현이 나왔잖아. 얘의 값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라면, 그럼 이 식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돼? A여야 돼, 그지? 맞아?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될까? 이게 항상 양수여야 돼,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지? A에 관해서. 2차 식이야. 그리고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건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돼. 그럼 여기 최소값은 X, A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2분의 X일 때야, 그지? 마이너스 2분의 X 집어넣으면 4분의 X제곱, 빼기 2분의 X제곱, 더 K 맞죠? 맞나요?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K인데 이게 0보다 크면 되죠. 어디서? X가 마일과 1 사이에서. 얘 이렇게 생겼죠. 이 가운데인 것 같은데? 어? 승빈! 내 이거 아까 잘못 풀어주는 것 같다. 요 문제 다시 봐봐. 15-4.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x를 집어넣어서 내가 여기를 계산 실수했던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x거든. 꼭지점의 x좌표가 a 좌표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를 플러스로 아까 잘못 쓴것 같아. 돼? 찾았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자르는데 여기 x가 0일 때거든. 0일 때가 k야, 그지? k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아, 답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 그래프가 잘못된 것 같아. 뿌리가 그 중간에. 오케이? 간단하죠? 왜안 됐지? 얘가 주인공이라는 따라하는 문제가 어렵지. 근데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많이 풀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또. 7번. 7번? 네, 7번이 응. 어, 이거, 답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뭐랑 뭐가 나왔니? 50이랑 97이에요. 네, 아, 50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밝혀줘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자, 보죠. 일단 x에 관한 연립부등식이고 각각 풀 거예요, 그죠? 얘풀 거고 얘풀 거야. 근데 둘다 2차 부등식이고요. 맞니? 그리고 둘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서 땡큐야, 그지? 이거 돼? 엑스로 묶으면 엑스 빼기 2n 플러스 1 맞아? 이 0보다 작다. 됐어요? 이렇게 생겼죠. 0이고 2n 플러스 1이지. 0보다 작다니까 이 범위 맞아? 일단은 여기서 0보다 크고 2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일단 하나 떴어. 요거 하나, 아이씨, 뭐야. 요거 하나에. 되니? 그 다음에 얘를 볼 건데, 이 밑에 식은요, 인수분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n과 2에서 만나는 게 맞는데, 그죠? n이 큰지 2가 큰지 몰라서요. 나눠놔야 돼, 첫 번째. n이 2보다 작았어. 자연수 중에서 2보다 작은 건 1일 때야. 그지? 그러면 이 범위랑 이 범위야, 그지? 그럼 공통 범위를 살펴보면, 여기서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맞아?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n이 1이면은 여기가 또 몇이 돼? 3이지. 그럼 여기 한 개, 여기 2, 두 개. 두 개밖에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정수 x가 100개여야 되는데, 그치? 될까? 두 번째는 n이 2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맞니? 그럼 실수 전체야, 0보다 커 같은 범위는. 근데 그럼 n이 2면 얘를 만족하면서 실수 전체니까 공통 범위는 그냥 제라는 거지.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돼? n이 2면 5거든. 맞지? 맞아? 그러니까 1, 2, 3, 4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되니까 탈락이 돼. 50개가 나와요. 어떻게 50개가 나오니? 왜냐하면요, n이 2잖아요. 응. 근데 2n 더하기 1에다가 2를 안 넣고 그냥 0 보통 2n 더하기 1에 100개가 있습니다. 아, 이게 100, 그러니까. n은 아. 그죠? 이래 버리면 이럴 수가 있죠. 됐나요? 그리고 요 범위랑 요 범위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n보다 커거나 같다. 요 범위 요 범위 됐죠? 그럼 여기서 1, 2, 두 개가 떴어, 그지? 여기 몇개 떠야 돼? 98개가 떠야 돼. n보다 커 나왔고 2n 플러스 1보다 작은 98개려면 얘 빼기 얘야. n 플러스 1이 98이어야 되고 n은 97이어야 돼. 답이죠. 오케이? 될까? 또? 12번. 12번? 맞아, 이거 되게 짜증났는데. 승비 풀어줄 때도 어려워 했는데, 봐봐. 이게 일단 이 생각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되니? 문자가 미지수가 3개야, 그지?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연립을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 그지? 내가 쓸수 있는 건 실수라는 조건만 이용할 거야. 그럼 실수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둘 중에 하나야.
완전 제곱 골. 오케이?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 낮다라는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판벨티가 0보다 커 낮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돼? 완전 제곱골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려면 한 문자로 먼저 정리할 거야. 엑스로 정리했어. 될까요? 됐지. 그럼 얘의 판벨티. a제곱 y-z의 제곱 빼기 4 y제곱 더하기 z제곱. 되니?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 y제곱 맞니? 마이너스 2a제곱 yz 될까요?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 z제곱. 여기가 될까요? 이게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처리가 안 돼요. 맞잖아. 이게 모든 y, z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치? 맞아? 그치. 근데 잠깐만. 첫 번째 이거부터 봐야 돼, 원래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만약에 0이었으면, 이건 그럼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 근데 그러면 얘 0이고 얘 0인데 얘가 0이 안 걸려요. 여기가 마이너스 8yz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건 y와 z 값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치? 그럼 이러면 안 돼, 그치?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가 이제 0이 아니야. 그럼 y에 관해서를 보자면, 이렇게를 보자면 이게 항상 0보다 커 낮아야 돼, 그지? 그러려면 y에 관해서 아래로 블록하고 이것 또는 이거야 되는 거죠. 일단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잠깐만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아, 커야 돼요, 커. 아예 왜?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맞죠? 뭐 잘못한 거 없죠? 아, 이게 잘못됐네. 헤이.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야. 얘가 항상 0보다 커 낮잖아. x에 관한 이차식이. 그럼 얘가 x에 관해서 이렇거나 이래야 되지. 그럼 d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이게 안 되는 게 이래, 이걸 모르니까 틀린 거고. 그죠? 맞니? 그러면 다시 이래야 되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이게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거나 이렇거나. 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아, 작아야 돼요. 쏘리, 계속.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되니? 여기까지 돼. 그 다음 판벨티. 4분의 D로 갈게. 반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그럼 Z제곱으로 묶으면 A4승 빼기 A4승 마이너스 8A제곱 더하기 16이거든. 맞나요? 요거. 그럼 죽여버리면 8a제곱 마이너스 16이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얘는 양이 수잖아. 얘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 이 범위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또 용이 데일리 워크 말고 교과서나 이런 건또 했니? 네, 몇개 오래 못 하고 있는. 알았어.
모르는 거 질문 받아줄게. 헤이. 이거? 이거? 간단한 게, 이쪽 한번, 그리고 이쪽 한번 볼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 마일과 일 사이에서, 그지?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일 여기 있고 일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0보다 커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값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고,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a가 0보다,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나온 거죠. 맞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나요? 요게 x는 1이죠. 마일부터 1까지 또 자르라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죠? b는 3보다 커 같은데.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같은데. 그냥 끝났죠. 오케이. 또. 8번. 1, 2번 둘 다? 2번.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서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하면 맞니? 이게 둘다 x축의 위쪽에 있다는 건얘 y값이 0보다 크다는 거잖아.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빼기 2a 더하기 1도 0보다 크고요. 베타 빼기 2a 더하기 1, 또 0보다 큰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얘랑 얘랑 갖다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2a 마이너스 1 돼. 자,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첫 번째, 주식을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a 플러스 2가 양수 맞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더하기 1이지. 맞나요? 만약 3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a는 1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왔죠. 두 개를 곱해봐. 알파 베타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또 0보다 커야 돼. 그치? 네. 여기서 2a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 더하기 1 될까요? 더하기 4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 맞죠? 마이너스 2a 제곱 4a 제곱 2a 제곱 맞죠? 마이너스 2a a 마이너스 A. 맞니? 마이너스 5A, 3A. 마이너스 3A. 그죠? 마일, 1, 1. 요 범위, 요 범위. 그죠? 네. 자, A 값의 범위가 빨간색은 1보다 작았어. 그지? 네. 파란색은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였어. 공통범위 여기라는 거죠. 오케이? 또. 15번하고 20번. 그럼 끝인가? 네. 19번은 힘든가?
19번이 해보죠. 증명하자고 그러는 거. 이게 해가 있으면이라는 거잖아. 얘 해도 있고 얘 해도 있고 그두 개가 겹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야.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감마 델타 p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a. 요 범위 들이고 요 범위 들이지. 맞나?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감마 더하기 델타는 c분의 b고요. 감마 델타는 c분의 a고요. 그죠? 근데 지금 봐봐. 얘랑 뭐가 돼? 역수요. 역수야, 그지?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 혹은 이렇거나. 그치? 맞아? 그러면 두 개를 뭐 했을 때? 아, 또 하나 있죠. 헤이, 그냥 이거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헤이. 얘랑 얘는 서로 어때? 그치? 그럼 얘 근이 알파 베타였으면 얘 근은?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 양수고요. 알파 베타 양수예요, 그죠? 둘다 모두 양수예요, 그죠? 맞아? 역수치했어. 이게 반대가 될 거야, 그지? 많이? 그러면 겹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거나, 많이?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어? 1이 있어. 이 사이에 무조건 몇이 있어? 1이 있어, 그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1이 있을 수밖에 없지. 1 집어넣어. 끝났죠. 오케이?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걸 보고 이렇게 봤다는 거지. 이게 많이 안 된다고 아, 말이 돼요. 왜 저럴까? 갑자기 또? 갑자기 또 중2병 환자처럼 목소리를 내지? 아, 채점해 줄게. 이걸 보고, 얘를 보고요. 이걸 떠올렸어. 야. 거기에 A 넣은 거고 B 넣은 거야. 그게 100으로 같았어. 또 하나 봐봐. 여기 가운데가 2분의 n지. 여기가 n이니까, 그렇지? 여기 4분의 n이 있고 여기에 4분의 3n이 있었으면 돼요? 둘 사이의 차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이렇게가 2분의 1이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100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야 된다는 거죠. 좋네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 4분의 N을 집어넣은 거나 4분의 3N을 집어넣은 거나 F4분의 N 마이너스 16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N제곱 즉 4분의 아니다 16분의 3N제곱을 한게 100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같아야 돼요. 딱 100가 제가 딱 100이면 차이가 2분의 N이 나. 그지? 두 번째. 2분의 N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N제곱. 즉 4분의 N제곱은 100보다 커야죠. 맞죠? 같으면은 차가 0인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N제곱은 400보다 크고 1분의 1600보다는 작거나 넘어간 거지. 이게 3분의 1600이면 500 33.xxx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400보다 크고 533보다 작으려면 21의 제곱은 441이거든. 22의 제곱은 484거든. 23의 제곱이 529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 n이 될수 있는 거. 21, 22, 23. 오케이? 엔딩? 용이 갖고.